아이 참 누구세요? 어쩐 일이세요 여기까지? 아 전화 점심 먹으러. 예. 네. 나는 란치 먹으러. 사. 밥 먹으러 갑시다. 무사카에서 못 먹어요 이걸. 여기 와야 먹지. 오프닝 오프닝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송전병으로 올까? 송전병.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시간이 좀 늦어서 술까지 같이 한잔 하게 됐어요. 이렇게 많이 상을 차리니까 행복해요. 돼지갈비, 이 집이 돼지갈비가 맛있어서 돼지갈비 시키고 장어구이 시키고 차돌박이 시키고 육회 시키고 계란찜 시키고 고 너무 맛있다고. 정말 먹어볼게. 일본에서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양념 잘 시키는 집이. 정말 아, 예, 맛있죠. 이렇게 먹으면 그 소고기하고 또 다른 특이한 맛이 맞아요. 있어요. 역시 한국 돼지는 최고입니다. 아따 맛있네. 받을까요? 네, 받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한국에서 잘 먹는 건 처음이라고? 곰장어는 많이 먹지만 장어는 처음. 에이 주원이는? 에이 장어 먹어볼까? 뭔가 한국의 여기 일본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야. 자 이거 어떻게 먹냐면 여기다 좀 찍어갖고 생강을 넣어갖고 이거 장 아니야? 그래? 거 아니에요? 그래? 나는 이쪽으로 할게. 어허 일본에서 먹는 장어 맛이랑 완전히 틀리니까. 일본의 그 음악이라면 조리 방법이라든가 맛도 그렇고 먹는 방법도 틀리고 식감이 먼저 틀려. 식감 그거 식감이 틀리네. 회도 똑같대 그거. 아니 왜 이렇게 쫄깃쫄깃하지? 한국 거는? 그 어느 쪽이 맛이 있다는 거 아니고 자기 입에 맞으면 다 맛이 있어요. 그 지금 줘봐요. 수주 한잔 좀. 네. 우리 같이 점심 뭐 먹을까? 오늘의 점심 뭘 먹을까 하다가 자 우리 한국 서울에 가서 돼지갈비나 먹을까? 일단 여기서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술까지 한잔 하면 점심이 돼요. 자 내일은 다른 점심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아니고 2차도 갑니다. 밥 먹으러.